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새로운 우리 일본 신제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일본 3대 우동으로 불리우는 이나니아 우동을 제가 먹어보면서 아, 이 우동으로 아, 여러분들께 메뉴를 좀 새롭게 변화를 줘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직접 한번 소개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나니와 크림나베, 앞에 있는 나가사키 짬뽕 스프 홈나라는 휘핑크림, 요걸 가지고 이나니와 크림 나베를 만들어 보고 제가 직접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재료 소개!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해. 지금 향 자체가 와, 이거 치즈도 향이고 크림도 향인데 다 담백한 맛이 막 들어오는데 이 부드러운 맛을 이나니아 우동 하나가 극대화시켰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맛있어요. 먹어보지도 않고. 예. 와.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좀 젊은 층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선호할 그런 맛입니다. 야, 마시고 싶다. 이 우동면도 우동면이지만 크림과 나가사키 짬뽕의 그 조화는 굉장히 끝내준 맛을 또 극대화시키네요. 사이다가 있어야 돼요. 멜론 사이다. 아, 이거 추천해 주셨어요. 끝났다. 이거야. 이거랑 딱 잘 어울려. 담백한 맛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거예요. 속을 편하게 또 해줘요. 사이다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예로부터 속이 안 좋다 그러면 사이다예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분식이라든가 우동 전문점, 면 요리 전문점 또는 퓨전 주점들에서도 이런 크림나베나 이런 것도 많이 쓸 수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자카야나 이런 데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렬 추천해요. 제가 웬만하면 채팀장이 나와서 메뉴 같은 거 소개 안 합니다. 제품만 소개하는데 오늘 메뉴를 소개한 건 우리 메뉴 개발팀에서 너무 맛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신제품 또는 아, 이 메뉴는 정말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다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